276쪽, 처음 세 주부터 읽을 차례죠. 지난 시간에, 경자께서, 뒷장에 보면, 이기 측은으로, 측은한 그 마음이 나오는 걸 보고, 지기 유인이라, 그 인이 있음을 안다. 이렇게, 여덟 자로 아주 우리 본성이, 작용이, 측은 12, 측은 수호 사양 12 4단으로 나온 것을 보고, 인위예지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이 앞에 있었어요. 이어서 이제 쭉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도 측은이라도 도자는 길도자는 여기서 말씀 원자와 같아요. 측은이라고 이걸 뭐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소리요. 구도 측은이라도 변시 즉은이며 측은이며, 변시인이며, 이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을, 어떤 것을, 나온 것을 우리가 측은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더라도, 변시인이며, 이것이 곧 바로 인이며, 우도 도료. 이 도자는 흔들 도자요. 흔들 도자. 그건 바로 잡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도, 도료, 측은하고. 이건, 딱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이것이 측은지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응? 이것이 딱 어떤 것을 딱 집어서 도료라는 것은 어떤 걸, 이게, 뭐, 측은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말을 안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구도, 도료, 측은하고, 별취, 일개, 물사라도 따로 취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사물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설인이다. 인을 설하는 것이다. 인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측은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인이고 또 어떤 것을 그딱 흔들어서 측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다른 한 사물을 별도로 취하지 않아도 이것은 인을 설하는 것이다. 뭔가요? 측은 수호는 측은과 수호는 다시 인역 길이하야 대부분 그 측은한 마음과 수호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인역길이 그 이치를 거스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이치를 잘 따르지 않고 이치를 거스릴 때 이러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측은한 마음이라든가 수호의 마음이 그것이 이치를 거스릴 때 대부분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현이라. 그래서 그때 대부분 인해서 그렇게 대부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현이라. 유유소 가상하야. 그 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불쌍히 여길 만한 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불쌍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결이 측은지단. 그이 속에서 측은한 단서가 변동하고 곧 움직이고,
곧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뭘 가엽게 여길 만한 것이 있을 때그 속에서 측은한 단서가 발동을 한다는 거죠. 하고 또 유유 소 가오 가요. 그 어떤 것을 가오 미워할 만한 것, 미워할 만한 바가 있을 때, 미워할 만한 바가 생기면은 결이 수호지다니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수호의 그 단서가 부끄럽고 미워할 수 있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단서가 감정이 변동이라 바로 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약시사친 종형 또어이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라든가 또 종형 형을 따르는 일또우시 자연 순초 자연이 자연이 그 순리대로 처하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서 또 견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이러한 측은 수호의 마음을 또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심지 중에 한 마음 가운데 일심지 중에 인의 예지는 인의 예지 이 인의예지의 본래 성품은 각유계한하니 각기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기성정채용이 그 성과 본성과 감정과 그 본체와 작용이 성정채용이 우 각자 유 분별 아니 또한 각기 스스로 분별이 있으니 그 성정채용이 각기 스스로 그 나뉘어져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있으니 수시, 못 움직이. 수시, 견득, 분명, 연후에. 못 움직이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안 연후에. 견득, 분명, 연후. 분명하게 이것을 안 연후에 나라야, 연후에 라야, 취, 차, 사자지중. 이네 가지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다. 이네 가지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 자, 견득, 인이, 양자. 또, 스스로 견득 얻는다는 거예요. 인의 이두 글자를 어둠에 시, 개, 대, 개한 하는 이것은 크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의 이두 글자에도 각기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천지의 조화가 사서유행이나 네 개의 순서로 유행하지만 천지조화가 원형이정의 그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운행이 되죠. 그러나 이 기실은 그 실제는
불과 어, 이름, 이량, 이인다. 그 실제는 무엇에 불과하냐면은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데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천지조화가 원형이정으로 네 개의 순서대로 유행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를 보면은 이름이량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음이고 한번 양한 음양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인자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시계 생저 의사가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천지생 만물지심이 인이라고 그러죠. 천지가 만물을 생내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다른 그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계 이것은 생저 의사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사가 그러한 뜻이 통관 주루어 사자지중이니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네 가지를 관통해서 두루 흐른다는 거예요. 그 사자는 인의예지 그 가운데에 그 인이 그 생의 의미를 가지고 만물을 생성한다는 그 생성의 생의 의미를 가지고 관통해서 주류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인자가 지니는 뜻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고인지 본체요. 이것이 인의 본체라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인의 본체요. 이것이 의즉 의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반재며 인에 대해서 인이 그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재단하는 거.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을 재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지 재단이요. 인을 재단하는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즉 인지 절문이고 예는 인의 절차와 문장이고 절문이고 그다음에 지즉 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분별야라 인의 분별합니다 인지 분별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의 예지를 인을 근본으로 해서 만물의 생명의 근본인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인 인을 근본으로 해서 의인은 인을 재단하는 거고 예는 인을 절문하는 거고 지는 인을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 정 바로 뭐뭐과 같으냐면은 바로 정여 춘지 생기가 그 봄에 그 기운이 생하는 것이 관철 가시하야 가시를 두루 통해서 관철해서 봄, 여름, 가을을 통해 가지고 춘즉 생 춘즉 생지 생야요 이렇게 되죠. 춘즉 생지 봄은 그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요. 생지생이하여. 하적 생지장이하여.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요. 추적 생지수야요. 그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두는 것이고. 동적
생지장해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잘 감추는 것이다. 잘, 저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춘하 추동을 또 봄에 생명의 시작으로 해서 그 생명이 생겨나서 자라고 완성돼서 거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저장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쭉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계진씨 말하기를 사단의 설은 치설 외면 각연전이라. 이것은 밖에 드러나는 거죠. 사단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측은수호 12, 사양 12의 마음이. 이것은 외면으로 볼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면에 드러나서 볼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험 기중지 소유라. 이것을 증험해서 그 기중지 소유, 그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사자지 체라. 이것이 바로 그네 가지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가지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본체라는 것은 이니에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겉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이 마음속에 나타난 것을 증험해서 볼수 있는데 그 사단이 그네 개의 본체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사자 단서가 그네 가지 단서가 네 가지 단서 측은 수호 사양 십이 이네 가지 단서가 자연 발현으로 외라 자연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연 발현으로 외라 잠실 진씨 말하기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 태극 혼연지 전체니 이 본성이라고 할때그 성자는 바로 태극이 아주 혼연하게 있는 그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하기 이전에 그 본체의 혼연한 그 전체의 그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죠. 성. 그러니 온 불가의 각자원이나 본래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 각자원 각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성이 본체로 하나로 혼연하게 있는 그러한 그 이치인데 그것을 이또 각기 분리해 가지고 그 이니에이지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 뜻이. 그런데 그렇지만 맹자 당시에 이단 봉기 하야 그 이단들이 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단들이 마구 일어나서 왕왕이 성이 불선이라. 왕왕 그 본성을 불선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 천명이 부여한 우리 본성을 선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뭐 순자의 성악설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수양을 통해서 다시 선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그 설들이에요. 그래서 맹자께서 단활 꾸년 전체면 맹자가 만약 그것을 꾸년한 전체라고 말한다면 그 성을 아주 혼연한 그 완전한 그이 본체로서 마치 이를 때는지 막 여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말한다면 미소래요. 그렇다면 즉공위 부성지칭 여기서 무성지칭이라는 것은 칭 저울이죠. 저울 성이 없다는 것은 이 저울에 이 눈금이 없다는 거예요. 저울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재면 다 그런 눈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또 무촌지척이다. 그 촌이 없는 자다는 거예요. 자에도 눈금이 있어야 이게 1촌, 2촌, 3촌 이렇게 돼서 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눈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연하다고 얘기하면은 마치 저울이나 자에 그러한 눈금이라든가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을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혼연체라고 그 본성이 혼연하다고 하나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뭘 따질 수 없으니까 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저울이나 자아에 눈금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요. 마칠 종자. 종. 부족 이효 천하라. 끝내. 효천하, 부족이 효천하. 천하를 깨우치는데 부족하다고 그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 성이 혼연하게 하나의 전체라고 얘기하면은 뭐 자나 저울에 눈금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천하를 깨우치기에 끝내 이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뭉퉁거려서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어시에 어시에 별이 언지하야 이것을 구별해서 말해서 따로따로 좀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성에 대한 그이 본체에 대한 내용을 따로 구별해서 말해서 계위 사파하니 그 경계를 두어서 네 가지로 나누었다는 거야. 계위 사파. 그래서 이 사단지 설이, 그래서 이 사단의 설이 어시오 이리라. 이에 성립되게 된 것이다. 이에 성립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에서 나온 마음이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뭐 구별이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경계를 두어가지고 네 가지로 딱 나눠서 사단의 설을 성립했다는 거예요, 문자가. 개사단지 비발야. 대죠? 사단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얘기하죠. 사단지 미발야에
사단이 바라지 않았을 때는 그 성이, 본성이 또 적연부동, 적연부동하죠. 그 원래 성이라는 것은 이치기 때문에 음식 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이잖아요. 그래서 성발위정이다. 성이 바라면 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자체는 적연부동이라는 게 아주 어여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중 자유 조리하고 그 가운데 기중 그 가운데 스스로 유조리 조리가 있고 적연부동하지만 그 가운데 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유 간과하야 또그 자체에 반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간 실현과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도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반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반가가 있어서 불시 롱통 도시 일물 이니 이것이 롱자는 대바구니 롱자인데 대바구니 롱자인데 무엇을 이렇게 뭉퉁그리다 싸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롱통 이것 무엇을 통합해서 탁 묶어가지고 뭉퉁그려서 모두 이것을 한 물건, 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 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조리가 있고, 그 가운데 뭔가, 간과가 있어서, 나뉘어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뭉퉁그려서 하나로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외변 제자죠, 겨우 제자 조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밖으로 조금 그 마음을 움직 기중 제동 기중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움직임이 있으면 외변 제동 기중이면 마음이 전무를 해서 대상을 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무슨 그러면 변응 이라 여기서 끝나겠네. 바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 대상을 접하게 마음이 접하게 되면은 바로 응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 같이 응하냐면 여 적자 기사에 암즉 이지리가 변응하야. 이 측은지심이 형하니 형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여적자지사 그 어린 아이의 일 같이 그 어린 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거 앞에서 그 얘기죠. 그 적자지사에 거기에 느끼면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그러면 인의 이치가 바로 응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의 이치가 거기에 바로 감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측은지심 형이라 측은지심이 형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예요. 여축이 호이. 이건 축. 뭔가 발로 차는 거죠. 차서 줄고, 호는 아주 거의 거친 말을 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호. 외칠 호자인데. 모욕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차서 주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하면서 뭐 물건을 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이 호이 지사에 감즉 그때 그러한 일을 느끼면은 의지리가 의의 이치가 변응하야 바로 응해서 바로 응해서 이 수호 지심이 수호의 마음이 수호지심 정하고 또 여과조정 과종묘지사의 과조정 조정을 지나가고 또 종묘를 지날 때이 엄숙한 것이죠. 정사 임금이 있는 조정이나 그다음에 선왕들이 뷔페가 있는 종묘를 지나갈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느끼게 되면 예의 이치가 바로 응해서 그런 경우에는 예의 이치가 바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지심이 형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연추 미호지사의 그 곱고 추하고 아름답고 그 추악한 그러한 일에 연추 미악지사라고 얘기했네요. 연추 미악 그러한 일에 그 감하면은 느끼면은 그때는 또 지지리가 지혜의 이치가 변음 바로 곧바로 응해서 이 십이지심이형이라 십이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경우에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측은수호 사양 십이의 마음이 인의예지의 그 본성으로부터 바로 응해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쭉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계유 중간에 대적 그 중간에 중리 혼연, 묻 이치가 혼연하지만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중리가 묻 이치가 아주 거기에 가득 차 있지만 혼연하지만 각각 분명이라 각기 하나하나 분명한 것이다. 고로 그래서 외변 소우에 그 외변에서 그 만나는 바에 수감 수응이라 그 느낌을 따라서 응하는 바가 또 따르는 것이다. 수감 수응이라는 거 느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이
감정이 따라 형성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서기사지, 그것을 쪼개서 네수로 해서 이시학자야, 그것을 배우는 자들에게 보여서 이시학자야. 사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금 알게. 무엇을? 혼연 전체지 중에, 혼연 전체 그 가운데에 그 본성이라고 하는 혼연한, 적연부동한 혼연한 전체 그 가운데에 찬연 유, 조, 여차하니. 찬연하게 그 조리가 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 조리가 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즉, 성지 선을, 그 본성의 선함을, 성지선을 가지의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본성의 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사단지 비발야에, 그 사단, 측은수호 사양 12지심이 비발, 아직 그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 혼연 전체지 위가, 그 혼연한 전체의 그 이치가, 그 본성의 이치가 무 성취지 가원, 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 무형상지 각견이라, 각견, 볼수 있는 형상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전체 이치가 그 혼연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소리도 냄새도, 말할 수 있는 소리도 냄새도 없고 또볼수 있는 형상도 없어가지고, 그러니 하이지, 어떻게 알수 있냐는 거예요. 하이지, 기, 찬연, 유, 조리, 여차리요. 그 조리가 찬연하게 이와 같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형상도 없고, 성취,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알수 없다는 거죠. 여차리요, 여기까지. 개시 리지 가홈은 대저 이 이치의 가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의연 취 타발처다. 우연하다는 건, 뭐, 이제, 그렇게 전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변함없이, 취타발처, 더 바라는 곳에 나아가야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험득이라, 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과 부딪혀야 그것이 경험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증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법물에, 대저 물에 필요 본근 이후에, 그 사물이라고,
사물에는 반드시 그 근본이 있은 연후에, 근본이 있은 연후에 유 지어파니 뿌리가 있어야 가지와 잎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있어야 지엽이 있는 것이니 견기 지엽 즉그 가지와 잎을 보면 지기 본근이 그 근본을 알수 있는 것이니 그 뿌리가 있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와 잎이 있으면은 그 뿌리가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질이, 성의 이치가, 성질이가 수, 무형이나, 비록 형체가 없지만, 비록 형체가 없지만, 이 단서지 발적, 그 단서가 바라면, 그 단서가 나타나면, 가홈이라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단서가 발현됨으로써 그 무형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맹자 논 성이 맹자께서 그 성을 논한 것이 유시저 일장 설이 이 일장의 그 설이 득 최분 보라 가장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것을 얻었다. 여기에서 그이 성을 논한 것이 이 일장 이 장에서 성을 논한 것이 아주 가장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보면 뭐죠? 인지유시 사단냐.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기유사체야니. 그 사체가 있는 것과 같으니. 사람들이 이 측은수호 사양십이의 그네 가지 단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손발의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유시 사단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시사단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자위불능자는 스스로 불능이라고 이르는 자는 이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의예지를 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체와 같은 사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수 없다. 인의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 그러한 자는 자적야요. 스스로를 해치는 자요. 스스로를 해친다는 거예요. 또 위기군 불능자는 우리 인구는 그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적기 군자에 아니라 그 인구를 해치는 자이다. 그 인구를 해치는 자이다. 누구나 사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못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고 또 인구를 해치는 말이다. 사체는 다진이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은 바지를 말하는 것이니, 인지소 필유자야라. 사람이 반드시, 필유자,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지소 필유자.
잘 알아. 자위불능자는 스스로 할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불가당하다고 이러는 것, 그것은 무력 페이지의니라. 무력이 페이지 가리기 때문일 뿐이다. 무력이 가려서 무력이 그 본성의 작용을 가리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범유사단어 아자를 나에게 그 사단이 있는 것을 지게 화기 충지 안 되는 게 무엇을 아냐면 모두 그것을 확충하는 것, 그것을 다 넓혀서 채울 줄을 알면 있어요. 그 나에게 있는 사단을 그것을 확충할 줄 알면 그것은 약화지시연하며 이것은 불이 처음 시작되는 것과 같으니 천지시달이 그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지시달이. 그러니 구능 충지면 만일 능이 그것을 채우면 조기보 사해요. 좋기 사해를 보존할 수 있고 천하를 다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 사단을 확충해서 나가면은 사해까지 다 좋기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구불충지면 만약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채워나가지 못하면 부족이 사부모니라.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보조도 할수 없다는 거죠. 부족이 사부모니라. 확은 추강지의라. 확은 미루어서 넓힌다는 뜻이다. 확은 미루어서 넓힌다는 뜻이다. 충은 마냐라, 마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것이다. 사단이 대하야, 나에게 있어서. 사단이 나에게 있어서 수처 발현하니, 수처 발현해. 그 곳에 따라서 발현하니, 나타나니. 그 경물하는 사물과 접하는 그 곳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지계 즉차 추광이 충만 기 본연지량이면 무엇을 아냐하면은 모두 여기에 나아가서 지계 즉차하야 추광 미루어 넓혀서 충만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충만하게? 기 본연지량. 그 본연의 량을, 그 본연의 도량을 미루어 넓혀서 충만하게 할수 있는 것. 충만하게 함을 안다면. 그러면 즉, 기 일신 우신이 그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장유불능 자의자 의리니 장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능 자의자 능이 이자는 그만둘다는 게 그칠이 있자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로 확충해가는 것을 날날이 새롭게 하면은 장차 그것을 그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계속 새롭게 그것을 확충해 나간다는 거. 그러니 능 유차이 수충지면 능이 이로 말미암아서 유차 능이 이로 말미암아서
또 충기면 마침내 그것을 가득 차게 하는. 또 충기면 가득 차게 하는. 그렇죠? 그러면 사해수원이나 사해가 비록 아주 멀더라도 역 오탁내라.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안에 있는 것이다. 응? 내가 다알수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 사회가 아직 비록 멀고 넓지만은 내가 다할수 있는 내 역량 안에 있는 것이잖아. 무난 보좌요.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난 보좌요. 불능 충지면, 능히 이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즉, 수, 사지, 지근이나, 비록 그 일이 아주 지근한 일이라 할지라도, 응? 아주 쉬운 일을 얘기를 한 거죠. 아주 비근한 일. 그것도 이 불능의 일이라, 그것도 할수 없을 것이다. 불능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을 확충해 나가면은 그것이 날로날로 새로워져서 그칠 수 없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사해 모든 천하를 내가 다내 역량 범위 안에 이렇게 있게 만들어서 무남보,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확충해 나가지 못하면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되도록 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세주보죠. 주자와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일심에 사람이 한 마음에 제외자는 밖에 있는 것은 요 수임내하니 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요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 여구방심장이 시하여 구방심 학은 무타라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방심이라 놔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 마음 가운데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방심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방심, 내 마음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물에 동화가 돼가지고 내 본성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물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방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심을 얻어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것이고 제내자는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은 끌어들여와야 되고 안에 있는 것은 무요 출거 아니 밖에 있는 것은 또 그것을 미루어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야. 미루어 내보내야 돼. 그러니 사장이 시하라. 그것은 2장이 바로 이것이다. 아주 묘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밖에 있는 것은 안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끌어들여와야 되고 그건 구방심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방심장에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이러한 그 사단같이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위로 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차장, 이 지금 그 사단에서 얘기한 이 장의 2장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맹자 1부서가, 맹자 이한 책이 계시 사의 모두 이러한 뜻이니, 맹자 이한 책이 말하는 것이 바로 다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저 일수일방 일합 일벽 도리가, 대저 한번 거두고 한번 놓고 놔주고 또한 번은 합은 닫는다는, 닫는다는 거죠. 닫고 한 번은 열벽자예요. 한 번은 열고. 그러한 도리가 그 맹자책에 있는 것이 수방 합벽의 도리. 그러니까 거두어 드리고 놓고 그다음에 닫고 여는 그러한 그 도리가 사면이라 아주 빽빽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리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맹자의 이 철학이라는 거죠. 무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추여 충자 여기서 밀어서 미루어서 채운다. 추와 충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라고 하는 것은 추는 시 동절이하야. 이 속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따라서 추장 거하니 미루어 장차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면으로부터 미루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니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여러 고로 하고 나의 노인을 남의 노인을 나의 노인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로 온우하고 노인 보는 것을 노인 대접하는 것을 우리 집 어른 노인 모시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급 인진옥 다른 사람의 노인에게까지 비치며, 그러니까 이게 노오노 나의 우리 나의 노인을 노인으로 모시는 것과 같이 그걸 가지고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유오유 나의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과 같이 2급 인지유 남의 어린이에게까지 그것을 가지고 미치게 한다는 거죠. 급 인지노라. 그것이 지금 추의 의미라는 거예요. 도득 충주 그것이 충 채워짐을 가득 참을 얻게 되면 이 소리예요. 그 미뤄가는 것이 그 채워지면 이 소리죠. 진, 득, 레, 만료, 하니. 진은, 매울 진짜요. 메워나가는 것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미루어가는 것이 이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마치 여 주수 상사라. 마치 물을 대는 것, 물 대는 것과 서로 유사하다. 물을 대기 시작하면 점점 채워져서 가득 차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미뤄가면서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추. 아까 지금 이제 지금 추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추는 시, 주수, 하고요. 충주, 충주, 주득, 기, 만료라. 이 추라고 미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수하고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물을 대는데 그것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고 충주 그것이 태워지면은 그물 되는 것이 그릇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지 성은, 대저인이의 그 본성은 본자가의 충색천진아. 본래 스스로 충색천지,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천명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그 자체가 그 천지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불능충강이면 만일 스스로 그것을 채워서 넓히지 못하면, 약자 불능 충강이면, 즉, 무연득저 각자 만하야. 각자는, 이거 껍질 각자죠. 어떤 이제 상자를 얘기를 해요. 이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연이 없어서. 뭔가, 연이 있어야, 그것도 가득 채워지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 공각자. 다만 이것은 빈 껍데기일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충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가득 채울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빈 상자,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원래 본성은 천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채워나가지 못하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운 질문하는 거예요. 지자 시 중자 여기 이제 의문이에요. 지라 지 여기서 지자가 지 지는 여기 아까 이것을 추강 미루어 나가서 아주 가득 그 본연의 도량이 가득 채울 줄 아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지자가 시중자,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
경자. 이것이 가벼운 것이냐? 이 지자가 무거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질문한 거예요. Why? 이렇게 대답하기를 Why 불농확충자가 능히 그것을 넓혀서 채우지 못하는 자가 정의부진이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되니. 그러죠. 이걸 채워서 그 사단을 확충해서 채워서 미루어 나가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도지시 이게 찰냉자죠. 냉과 료라. 냉과 료라. 이것은 모두 다만 그냥 냉랭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냉과 료.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확충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다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능지, 만약에 능히 알아서, 양능지, 만약에 능히 알아서, 확충하면 그것을 넓혀 채우면 기세 심수다야. 그 세력이 매우 순조로워서 여승 쾌마. 하수 방하수 선과 상사라. 이것을 채워나가면 그 새가 아주 순조로워가지고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 아주 퇴마를 탄 것과 같고 아주 천리마를 탄것 같이 아주 통쾌하게 달려나갈 수 있고 또 방하수선 그 내려가는 물에, 흘러내려가는 물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순조로운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상사, 서로 유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은 그 사단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그 새를 타고 아주 순조롭게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